오케이, 지환이가 복화 2에 14네요. 어떤 거 배웠나요? 그것은 얼마나 많네. 얼마? 개수 묻고 답하는 거 어제 배웠나요? 하고 맨이 계속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하네. 써먹는 건가요? 어제 맨지 모르게 하고 맨이가 익숙해졌어요. 왜 기분 나쁘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렇죠. How many people 한번 써볼까요? P.E. 숟가락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쓰면서 하면 더 기억이 잘날 텐데. People. P. 다시 P. L.E. 틀렸네요. 아, 뭐예요, 그럼 원래? 아, 아깝다. O만 붙이면 되는 거였는데. 자, 그래서 how many people are there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how many people의 뜻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how의 뜻은 얼마나 얼마나, 어찌나 이런 뜻이죠? 얼마나, 어찌, many의 뜻은 many 많은 많은. 그럼 how many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people의 뜻은 사람 아닌데 사람들 사람들인데요. 자, people의 특이한 점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people 뜻이 뭐니까? 사람들 이니까 무슨 신데? 이름씨 이름신데.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요. 여럿이죠. 근데 여럿이면 보통 끝에 이렇게 S 붙어 있지 않나요? 자, 이거는 이렇지 않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야. 자, 사람들이 people이면 사람은 뭐예요? Saram men a people pistol person. press 사람은 뭐다? press person. 사람들은 people people. 이게 왜 특이하냐? 책들 한번 볼까? 책은 뭐예요? book book. 책들은 books 이런 애가 일반적인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하나일 때, 여럿일 때 S를 붙여서 여럿으로 표현하죠. 근데 people은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person이 people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대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는데요. 대열은 몇 가지 뜻이 있다 했더라? 다섯 가지, 다섯 가지나 뜻이 두 있다고 가지 그랬어요. 뜻. 무슨 뜻하고 무슨 뜻? 그거 아니지. 그것. 아니지. 그것 아니지. 아니지. 그것들? 그것들. 이것들? 아닌데. 오케이, 또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피플 10번 써야 되죠, 지금? 피플 10번 쓰고요. 왜지? 그 다음에 대어의 뜻 이제 네 번째 가르쳐 줍니다. 대어는 첫 번째 뜻 거기에 거기로. 그래서 읽고 뜻 I go there.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다 그 거기에. 나 거기에 간다 이 뜻이죠. 내가 간다 거기에. 나는 간다 자, 그 다음에 두 거기에. 번째 뜻은 특징이 있습니다.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아무 뜻 없다는 거. 대신 비동사의 뜻두 가지 뭐하고 뭐 중에 비동사에 이다, 있다 중에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든다? 있다.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든다 했죠. 네. 오케이. There are 하면 있다인데요. 내가 필요한 건 있다가 아니고 있니죠. 그렇죠?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there are를 어떻게 해주면 묻는 느낌이 되어 are the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묻는 표현이 뭐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가 되는 거죠.
갑자기 혀민 다시 꺼내줬네.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There are. 그랬더니 오. Nine. 자 이거는 많이 생략된 건데요. 생략 안 된 표현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nine people. Okay.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There are nine people. There are nine people. 너무 길잖아 근데 이건. There are는 무슨 뜻이에요? There are in 이니? 아 있다. Nine people은 아홉 명의 사람. 그러면 there are nine people의 뜻은? 있다, 아홉 명의 사람들.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 라는 뜻이겠죠. There are nine people. There are nine people. Nine의 뜻은 구죠, 구. 네. 그러면 구라는 말은 구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얼마나 많은이 영어로 뭐예요? How many? How many는 그래서 뭐를 묻는 표현이다? How many는 뭐를 묻는 표현이다? 숫자, 개수를 묻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였어요?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다. 거기. There are nine peopl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응. 네. 그럼 nine은 숫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many? 그렇죠. 그럼 이게 궁금한데 얘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같이 앞으로 갑니다. 묻는 말 말할 때는. How many? 근데 무조건 people을 근데 무조건 How many people 하고 there are를 묻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There are를 묻는 말로 만들면 are the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How many people are there? People 한번 써볼까요? P-E-O-P-L-E. 와 이제 안 적어도 된다. 맞췄다. 예. 뭐래요? 적기 싫어서. 예, 알아요. 그럼 틀리지 말지 그랬어요. 아니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네 명이 있대요. Four. There are four. Four 한번 써볼까요? Four. F-O-U-R. 오케이. 생략된 말 다 쓰면 뭐라고요? There are people. 음? There are people. There are four people. There are four people. Okay.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에 비동사랑 사용할 때 아무 뜻 없는 거. 대신에 비동사의 뜻이 있다에서 in이로 바꿔줘요. 네? 아 아니지. Are there? 해야지. 아 그건 말로. 아니고 무조. 이다라는 뜻을 바꾼다? 아, 네 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머리가 있다. 이다가 아니고 있다라 바꾼다.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비동사의 뜻이 이다란 뜻이 아니고 있다. 라는 뜻을 네 명의 사람들이 있다. 네 명의 사람 이다도 맞지 않아? 네 명의 사람들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네 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어 범인은 몇 명이야? 네 명의 사람들이다. 이게 어울리는 거지. 몇 명의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명의 사람들이 있다. 있니? 있다. 이디 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니라고 물어보냐 너는? 네. 있니라고 물어보니? 네. 이니라고 물어봐요. 사람들 아 이번에는 사자 마리수가 궁금하네요. How many? Many lions are there. Okay, lions 한번 써볼까요? L-I-O-N-S are there. Okay, 사자 몇 마리가 있나요?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다음 숫자 예측. 라고 물어봤더니 둘. 두 마리 있대요. It's two. Two 써볼까요? T-Y-O. T-Y-O. 아 W-O. 언제? 생략된 말 다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Okay. They are. 아 they are. 아 이제 they are. There are. Two lions. Okay. 사자 두 마리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lions. There are two lions. Two. Okay. 그 다음에 원숭이 몇 마리 있어요? How many? How many monkeys are there? Monkeys 써볼까요? M O N K E Y S. 오. 근데 선생님, 요즘에 사람들은 monkey라고 하잖아요. 이응을 붙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근데 왜 monkey가 아니에요? Monkey. 근데 왜 monkey? 이응 맞는데. 응 소리 맞는데요. 왜 N 아 N K. N K는 응큰데요. 아 저는 그냥 몬이랑 키만 생각해가지고. 헤헤. 몬키 아니고 몬키. 몬키도 맞는 것 같은데 발음 비슷한데. 비슷해. How many monkeys are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일곱 마리가 있대요. There are seven monkeys. Monkeys. Okay, seven 한번 써볼까요? S-V-E-N. N. 아니지. 아, 처음부터요. S-E-V-E-N.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틀린 게 하나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열 번 쓰기 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웃자. 화장실 다녀와야지.